Nice game to eat.2014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개막전 패자전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뭐 실수 승자전부터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든 점 네. 한번 양해 말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 세인 선수 이길 거라고 모든 분들이 예상했던 세인 선수가 지금 여기 패자조라니 아니 내가 패자조라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까의 그 같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사실 등장한 선수들이 다 웃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긴 선수들만 웃고 있습니다. 아, 어쩔 수 없는 것도 게임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면 영원히 고통받죠. 집에 가야 돼요. 네, 집에 가야 되고 두 달 동안 놀아야 됩니다. 다음 시즌 있을 때까지. 다음 시즌 있을 때까지 포인트고 뭐고. 예, 네, 없어요. 네, 일단 찬물 마시면서 네.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있고요. 자, 이제 상대하는 꼼꼼한 김무종 선수입니다. 네. 아까 전화 다른 점이 있다면 가위바위보의 선택으로 코마 선수가 꼼꼼한 선수 김무종 선수가 지금은 1피에서 2피로 바뀌었다는 점 네 그런 것도 2피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네 이것이 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원래 이제 독특한 또 이제 패션을 또 지향하는데 바지가 또 사실 해골바지 해골바지 네 아 이거 네 보셔야 되는데 신철권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패션 리더가 많아요 네 신철권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케이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바람보다는 네 약간 차려입고 그래도 네. 알려지게 되면은 네. 그리고 내가 뭐 네. 양복 입고 와요 오락실에 정말로 네, 정작... 본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인만 제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편하게 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니서 양복을 입고 아케이드장 가서 저는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니서 관리 좀 지어내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양복을 입고 게임 제가 사진 찍어드릴 수도 있어요 네 아유 약간 네. 약간 이거 진정성이 없긴 한데 아무튼 진정성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저를 믿으셔야 돼요 네.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야, 지금 시작하네요. 패널 네.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패널 스트라이크 경기는 여러분들 네. 아프리카 그리고 다음 판 네. 유스트림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 원하시는 거 골라보시면 돼요. 자, 지면 끝입니다. 지면 달라요. 이게 들리거든요. 아, 예, 예, 들려요. 예, 선수들의 중요도를, 예, 긴장감을 저희가 이런 거 이겨내야지 16권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해외대회고 이런 데 가면 막 5,000명 삼성 지구에서 막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둘이, 예. 하는 건 이겨내야 됩니다. 자, 시작해요. 자, 일단은 데빌진과 네. 이 선수들의 포인트라면 대전 예선전에서는 최진우 선수, 세인트 선수가 꼬꼬마 선수 3대0으로 이기고 올라온 경력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붙어봤군요, 예선에서. 하지만 그 예선전은 3주 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벽 바운드, 바운드하고요. 초반 분위기 세인트 선수 좋아요. 야, 날리고 추가타. 네, 너 여기 있어요. 하단. 자, 이건 태그, 레지모드. 카운터에서 잡귀로 이행, 추가 승리전, 들어가고요. 제대로 들어왔어요. 와, 좋아요. 그러니까 본게 뭐냐. 예선에서는 최진우 선수가 월등한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꼬꼬마 선수가 많이 달라졌을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첫 번째, 아직까지는. 네, 첫 번째 라운드 10개입니다. 네, 너무 쉽게 늦었어요. 네. 라운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걸렸어요. 이 콤보가 아까 들어갔어야 되는데 카리 선수 황태수. 콤보 보세요. 황태수 선수랑 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느리면서도 네. 아파요. 느린 게 아파요. 세이토 선수가 반대로 리드를 탑니다. 반격기 좋은데요? 레이지 모드. 아, 반격기. 벽으로 몰렸다는 점. 그렇죠. 하단 들어갔고. 하단. 심전. 하단 두 번. 동반의 중단. 잘 막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밥이 데빌진 상당히 편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무 생각이 네. 없어요. 이기면 장땡이에요. 네, 이기면 되는데 이번엔 나오나요? 하지만 이네요. 이대요. 유방적인데요. 상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실수인 것도 맞아버렸어요. 게임은 상대적이거든요. 네. 아무리 김무종 선수가 김현희 선수한테는 할만하다 했더라도 네. 세인트 선수는 굉장히 약할 수도 있어요. 붙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모습. 역가도 노려봤습니다만 걸리진 않았고요. 지나갔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와, 지금 100점 뺐어요. 네가 뭘 하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알려준 적이 없을 텐데 분명히. 그렇죠. 감을 알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오, 이거 일방적입니다. 끝나네요. 끝나요. 3대0 네. 세인트가 강인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뭐랄까요? 꼬마 선수는 뭔가 안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이 선수한테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김현주 선수한테는 정말 좋은 모습. 그러니까 아까운 모습으로 패배했다면 지금은 그냥 일방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생각이 잠긴 듯한. 네. 내가 왜 졌을까? 아. 그렇죠. 바로 잡힙니다. 이게 작전 타이밍이 없어요. 그런 거. 네. 전투 게임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죠. 사실 전투 게임 같은 경우는 작전이라기보다는 네. 순간순간 감과 네. 어떤 순발력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 외워두는 거. 막 시험 시작할 때 바로 하나 외워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삼국사기 막 이런 거. 네. 이것만 조심해야지. 네. 역사 시간 좀 나락 조심해야지. 조표시 네. 조심해야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전투 게임 판을 짜는 건 사실 자신의 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락실에 쏟아놓은 돈만큼 감이 살아있다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차를 살 수도 있을 정도로 집을 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돈을 많이 투자한 선수죠. 그렇죠. 본인도 마찬가지. 본인 얘기하신 네.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좋아요. 시작 좋아요. 자 하단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유네비고 스타트 좋은데요? 네. 자 마두 2타에서 데뷔진 공부 잘 되면 끝나요. 어? 자 오! 아! 슬슬하게 바꿨어요. 네. 뒤잡고 자 한 잡아. 아 이거 에버크라? 들어갔어요. 자 잡기. 어이구 왼쪽 잘 피고요. 2, 1, 2 잡기 웬만하면 안 나는 선수들입니다. 네 바이미 하단 들어갔고 아 이거 원 아 지금은 아크 콤비네이션 하는 척하면서 스토미를 노렸는데 공문마저도 알아버리는 세이트에 그런 판정이 좋았습니다. 안 잡혀요. 짱짱 결국 잡혀요. 잡혔어요. 와 고마워. 너무 안 됐어요. 레이지 모드에 데미지 나옵니다. 나오긴 했지만 많은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세이트도 역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초풍을 때려야 되는 압박감이 있지만 맞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었고요. 자 아직 몰라요. 한 방에 있는 포신유 로망이 있죠. 로망을 자 날리고 바꾸겠죠. 라스가 또 시간 없죠. 또 아 시간 너무 끌었어요. 네. 형 자 하단 박수 자 바로 가죠. 또 들어가죠. 어려운 구별 세인트가 계속 시전하고 있습니다. 측면 어렵죠. 이것도 야 역시 잘 때리네. 어려운데도 잘 때리긴 하죠. 선수들 일루커 선수들 해야 돼. 뭐 교육 소양 교육 같은 거죠. 레이즈모드 끌고 있고 몰아치고 몰아치고만 쳐버리고요. 아 김문성 선수가 아까 같은 그런 패기 있는 모습이 안 나올 안 나와요. 그런 모습이 안 나올 벽으로 잘 아직 안 되네. 2대0. 아 지금은 2대0 일방적인 승리. 짱코 스피 아무래도 간요가 이제 일본 기릭이기 때문에 기술명 자체가 일본명으로 자 어퍼 들어가고요. 자 들어가고 와 이거 끝났어요. 3대0 3대6대0.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몰아붙입니다. 아 축구에서도 사실 6대0이면 멘탈 나가거든요. 그렇죠. 물론 2대0이기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게 철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뭔가 깨달아야 돼. 뭔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뭔가 수연을 해야 돼요. 아, 하듯이 여기서 붙여 석가모니가 도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닫듯이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아 중간중간 오하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뭐 주인공 막 친구가 당했거나 막 이런 느낌을 떠올려서 아 그래야 돼. 나를 뭔가 자극할 근데 없어요. 네. 저라도 뭐 자극해줘야 되나요 이거? 근데 없어요. 뭐 사랑하는 여자가 막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김구조 선수 바보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자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자극이 안 돼요. 네. 뭔가 자극시킬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세인트한테 지는 걸 용납 못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딱 하나의 자극이지 않을까. 내가 세인트한테 진다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예선에서도 졌는데 본선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영화 같은. 네. 물론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네. 좋아요. 예선전을 대피할 수 없다는 그런 자존심. 내가 대구 제일 잘하는데 뭐 이런 거 지역성. 네. 이런 게 가요. 대구는 안 돼. 네. 대구 하면은 김무성 김구정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는 이제 대구를 또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또 대구 분들 힘을 주시죠. 그래서 대구에 지금 몇십만 시민들 예. 어떤 원경. 예. 예. 그게 없고 예. 있어요. 예. 지금 원경 모아야 돼요. 예. 모아야 돼요. 대한권이라 써야 됩니다. 지금 하단 잘 나왔어요. 자, 그런 게 나올지. 오, 뭐라고 치고요? 레이지 모드. 예. 레이지. 아까 전에 레이지에서 상당히 역전을 잘했거든요. 아, 들어갔어요. 자, 갑니다. 갑니다. 뭐? 끝나요. 들리나요? 지금 뭐 하시나요? 음성이 들리나요?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김구조 선수. 뭔가 이상하게. 예. 예, 껴맞힌 것처럼. 자, 갑니다. 가요. 가요.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가요. 자, 잡기. 가요. 오. 흐름. 저기 게임도 흐름이. 오, 흐름이 왔어. 지금 왔어. 보통 신났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신났어. 너무 신나다가 또 그렇죠.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한다고 하죠. 네 오버죠.
자, 어 근데 오만한 것 같지 않은데요? 어? 자, 깨달은 게 왔나요? 아니면 세인트가 아, 야 이거 잘 견디네. 어휴, 계속 있어. 어휴, 잘 막아. 네, 잘 막아요. 잘 막습니다. 잘 막습니다. 잘 막고 있어요. 잘 막아요. 와, 잘 막는다 진짜. 야, 해주고요. 네, 뛰어주고 박수 치고. 왜? 자. 기사? 모르겠어요. 진짜 진박 있다? 중단하다. 어, 계속 맞으면 잡게. 계속 맞으니까 막으니까. 네. 계속 맞기만 해? 그럼 나 잡히지. 중단하다 잡게. 정말 무슨 공식 로또 번호도 아니고 이게. 웃기다 쿵도도다 무슨 장구당당. 장기머리. 아. 목걸이 장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공식처럼. 자, 다시 시작됐네. 아, 또 시작됐어요. 예. 리뷰 탑니다. 네, 예, 타면 안 돼요. 막아야 돼요. 카포에라만 리뷰 타는 거 아니거든요. 막아야 됩니다. 육중한 몸에 리뷰 타고 있는 세이프. 막아야 돼요. 못하고 그렇게요. 아니, 철권에 선제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아, 세트 번 세트. 세이프. 거기에서 한 라운드 하면 별명 없애면 안 되나요? 진짜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단. 바꾸고요. 네. 이번 라운드 이기면 또 됩니다. 이번 라운드 이기면 돼요. 기세 싸움이에요. 네, 기세. 패기 보여줘야 됩니다. 몰아붙이고. 네, 몰아붙이고. 박수. 어? 오오오. 박수. 스토미. 야, 어, 걸렸어. 끝났어. 마무리. 세인트 선수 패자전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벼랑 끝에서 네. 살아납니다. 활짝 웃고 있네요. 체진 선수 오늘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만화 같은 현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고 있는 마치 이긴 것처럼 김태 선수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쉽게 아 정말 아쉬운 벽에서의 세인트 선수의 그 장구단이라고 할까요? 네. 예, 미녀 같은 그 예, 풍성한 몸매에서 나오는 파워력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네. 아, 꼼꼼한 김문호 선수는 굉장히 아쉽게 패자전에서 패배하면서 이번 리그를 마무리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죽음의 A조에서 첫 피해자가 예, 나오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피해자가 좀 있으면 또 나오게 되고 이제 최종전 이제 아니, 최종전이 아니라 승자전 네. 결정전을 예, 펼쳐지게 되는데요. 아, 사실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선수끼리 지금 탈락한 선수 한 명 빼놓고 네. 셋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럴 땐 사실 친해요. 이럴 땐 정말 친합니다. 게임 들어가면 표정 싹 바뀌죠. 네, 바뀌고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선 시절에 또 그러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해설을 하기 때문에 다 친해졌습니다. 아, 예전에는 예, 어떻게 이겨야 될지 막 생각해야 되니까 예, 그게, 그 선수 막 째려보게 되고. 그렇죠. 말도 안 하고. 예, 이기면 말 걸고. 이기면 집에 가고. 그게 진정의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항상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항상 경기를 승리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아 마이클 조던과 너무 큰 분과 비교했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클 조던님께 심심한 사과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한국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럼요. 예, 예 그렇죠. Sorry 이렇게 네. 해주면 네.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준우 선수가 살아남았어요. 최종전 네. 올라갔고요. 저희 잠시 정말 쉬었다가 네. 김현진 선수와 황태석 선수의 승자전 이건 바로 이기면 다이렉트 진출이에요. 바로 다이렉트고 A조에서 올라왔던 자부심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예, 만약에 황태석이 김현진 잡으면 사실 되는 거고 김현진은 사실 뭐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백핸드 스트라이크 16강 개막전 승자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